캐스텀도 골고루 쓰세요. 골고루 개인 포지션 잡아도 되니까. 생애나 날개지 삑사리 났을 때 같이 날아가지 마시고. 어, 가운데 계신 분 조금만 뒤로 좀 가주시지. 여기 오징어님 조금만 뒤로 좀. 아까워요. 오징어님, 오징어님 뒤로, 오징어님 뒤로. 캐스터 날개 혹시 조심해요. 생 도발하셔도 돼요. 이건 제가 바닥 봐서 넣어드릴 테니까 멀티딜 박고 싶으면 박으셔도 되고. 저 신경 쓰지 말고 바닥 가세요. 저 신경 쓰지 말고.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. 자, 3, 2, 1 올라가시고 도발하면서 먹일게요. 충격파. 쪽을 뒤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. 저쪽 캐스팅 할 때 바닥 위에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저주에 충격파. 자, 날개지. 자, 먹일게요. 50% 자, 파저님 제지 준비하고. 파저님 제지부터 좀 뺄게요. 악사분도 위험한 바로 얼음 까셔도 됩니다. 조금만 자생하시고 해제 천천히 봐도 돼요. 딜러 좀 살려줘요. 압사분들, 암사분들 흡선 딜 하시고. 자, 외생기 딜러한테 좀 꼽아주고요. 자, 전고 이제 깔 준비하시고. 전고각 좀 봐줘요. 아키미님. 이번 안 먹여도 되니까 이거 양조님 제가 1중 맞고 제가 램드 아, 쫄탱만 보일게요. 자, 도발해 주시고. 자, 바닥에 조금만 주변에 좀 깔아주시고. 캐스터분은 날개 끝까지 봐요. 자, 바닥 올라갈 준비 잘 하시고. 저주 해제 끝까지 봐요. 저주 해제. 자, 3, 2, 1 올라가시고. 위치가 어디지? 너무 멀다. 이거 두 마리 컨트롤 좀 힘드니까 그냥 바닥 위에서 탱할게요. 이거 저제 천천히 하셔도 되고. 충격파.